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교원 평가제부터 짚어보죠. 이 평가를 두고 최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이면 유치원까지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교육 주체들은 평가 대상 확대에 앞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올해 7번째 시행될 때까지 교육 현장에 불신과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조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간 연장은 물론 평가 완료 인증사진까지 요구하며 익명성과 공정성까지 상실한 상황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교사를 만난 적도 없어서 딱히 평가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걸 쓰게 되면서 내 신원이 노출돼서 아이에게 손해가 가지 않을까 학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해서. 교육단체들은 교육의 질 향상이란 취지와 달리 신뢰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평가로 전락해 교원 사기 저하와 혼란만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야 도입을 추진 중인 성과 연봉제와 성과 대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 뭐고 이제 체제 이런 좀더 이제 큰 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반성 없이 이 교육의 이제 공교육의 붕괴의 책임들을 교사 개인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죠. 대구시 교육청은 교원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며 담당하는 교감과 실무자 교육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공항의 한해 이용객이 조만간 2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대구역과 공항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은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대구시는 공항의 활성화를 이뤄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 대구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삿포로 노선이 더 생기면서 국제선 정기 노선이 12개로 늘었습니다. 덕분에 공항 한해 이용객은 곧 2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항 주차장은 항상 가득 차, 주변 동네 주차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은 6개밖에 없는 데다 변두리를 오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버스가 이제 바깥쪽으로 도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내 쪽으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거기서 환승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환승하고 이러면 짐도 많으니까 불편해가지고. 올해 초 대구시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지하철 아양교역을 지나 공항에 도착하는 셔틀버스를 늦어도 연말까지 운행하겠다고 밝혔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택시업계가 택시 손님이 줄어든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대구공항과 동대구역 등에는 승객이 없어 택시가 수백 미터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직접적인 연급 손실이 불가피한 우리 택시 업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최근 이 업무가 공항 추진본부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 활성화팀은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하거나 시내버스 노선을 더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되는 비용 대비 효용성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안으로 시내버스나 시티투어 버스를 공항 안으로 접근시키는 방안을. 그러나 각각 관광국과 교통국의 업무 협조가 있어야 해 이른바 핑퐁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시는 틈만 나면 공항 활성화를 이뤄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대구 계산성당에서는 조환길 대주교가 집전하는 성탄대축일 미사가 열려 예수 탄생의 참뜻을 기렸습니다. 또 대구 제1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에서도 성탄 축하 예배를 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온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성탄 전예인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도 교회별로 음악회나 뮤지컬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성탄 축하 행사를 하며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이
2014년 시작해 약 3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엠벤에서 전해드린 다양한 코너 중 기억에 남는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준 코너, 이건 이렇습니다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자 도주 내용과 직진 우회전 동시차로 규칙 등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교통법규의 궁금증을 풀어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우리 지역에 나타난 신기한 모양의 구름이 지진운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진화석 감시 전문가를 통해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시청자들이 직접 찍은 사회 약자를 돕는 훈훈한 사연을 소개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나도 전문가 코너에서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엠벤 회원을 직접 만나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사회 여러 곳에 일어나는 일을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내가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기획에서 추진된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이런 것을 쉽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결해주고 또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코너 특종 엠벤에서는 매주 우리 지역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앞산 산책로 다리 난간의 허술한 안전패스 제보는 방송 후 일주일 만에 개선돼 제보자와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소통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촬영도 하고 또 글도 쓰고 해가 MBC 모바일을 올렸는데 이게 예기치 않게 며칠 뒤에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모바일 엠벤이 정말 사회 각계층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잡아고 엠벤의 고정 코너로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토리. 매주 설문을 통해 지역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미니 여론조사는 우리 지역민의 여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갔던 모바일 엠벤 뉴스는 오늘 약 3년간의 방송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 모두 좋은 일 많이 생기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 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1차 생활안전 생계비가 내일 지급됩니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상인 생계비를 반영한 사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내일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예정이라며 1차로 551가구에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비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1차 생계비를 신청하지 못한 상인들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8시 20분쯤 경찰관 두 명이 대구 달성군 화남파출소 앞에서 34살 류모 씨가 15개월 된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아기를 응급조치하고 병원 응급실로 1분 만에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해당 장면은 경찰청의 SNS에 공개돼 조회수 23만 건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16일부터 6주 동안 대학생 행정인턴 80명을 모집합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으로 뽑히면 학생 전공에 맞는 부서에 배치돼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 경북 소재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은 특별 선발됩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